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깅페이스에서 어제 발표한 허깅 챗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허깅 챗은 챗GPT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AI 챗봇 서비스인데 오픈소스이고 모델도 오픈소스입니다. 모델을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현재는 오픈 어시스턴트의 라마 기반으로 트레이닝한 모델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업데이트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페이스 살펴보면 이쪽이 히스토리가 있고 거의 그 유사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테마를 쉽게 바꿀 수 있고 여기 누르면은 이렇게 예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속도는 좀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써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닙니다. 뉴챗에 보면은 모델 페이지 연결되어 있는데 모델 페이지에 가보면은 요건데 이렇게 이 300억 파라미터 모델이거든요. 요거 보면은 한 65기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용자 PC에서는 돌릴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이고 이 30B 말고 용량이 좀 작은 거가 있나 해서 PC에서 돌릴 수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오픈 어시스턴트에서 이렇게 공개한 11개의 모델이 있는데 라마 기반 모델은 이 30 빌리언 모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PTR 모델 같은 게 이제 좀 작게 해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거는 스테이블 그 랭귀지 모델 스테빌리티 AI에서 발표한 거를 뭐 5시간 전에 이렇게 트레이닝한 걸 올려놨네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챗GPT에서 돌려본 프롬프트들을 그 허깅챗에서 똑같이 돌려보고 있는데, 먼저 제가 제일 자주 하는 프로그래밍 질문이 그 경로 목록을 넘기면은 마지막 수정일자로 소팅하는 파이썬 함수를 짜는 건데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UI도 이렇게 신텍스 하이라이팅도 되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파이썬 코드를 짠 거를 리팩터 해달라고 했더니 별로 지적질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뭐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잘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파워쉘과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그 챗GPT에 비하면은 좀 동문서답을 한것 같고 전반적으로 챗GPT에 비하면은 퀄리티는 떨어졌습니다. 그 모델 보면은 여기 안내 보면은 뭐 한글도 여기 내용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한글을 해봤는데 네 한글 했던 게 네. 근데 뭐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답변해줘 했더니 뭐 얘기 하는데 이것도 네, 이해할 수 없는 네, 말을 막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은 이 모델에서 기대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카드에서 GPU가 얼만큼씩 있는지 모델별도 좀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네, 챗GPT에서는 잘 정리를 해줬는데, 4070부터는 교육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기서 해봤더니, 이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8기가 10기가 맞나? 네, 거기까지는 맞는데, 3090이 네, 12기가 있다고 네, 거짓말을 하고, 그냥 뭐 4070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챗GPT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허깅페이스에서 여러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이것보다 좋은 모델이 나오면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자체가 오픈소스로 풀렸으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다른 모델에서도 쓸수 있게 많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